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런 삶이 축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서 놀 때 비치에 가서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흘러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처음 놀던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처음 있던 곳에서부터 떨어져서, 그러니까 텐트를 이렇게 그 모래사장에 치고 거기서 놀다가 그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아니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휩쓸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있던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벗어나 딴 곳으로, 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 흘러와 있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 바른 자리에,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죄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그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하신 일들을 듣는 것이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입술로 고백하여 내 귀로 또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는 그 밀접한 자리에서 가까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